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김미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강의는 실습하고 이론이 원래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프린트물을 여러 가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4시간 수업이시죠? 네. 이 4시간에 실습하고 이론을 다 하는 게 사실 좀 근데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론 반반 하는 게 원래 목표긴 한데 제가 해보면 이론 하다 보면은 실습할 시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실습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습 목표는 도면을 읽는 법이랑 도면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배우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좀 중심적으로 하고 실습은 시간 되는 대로 그 가능한 한 하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실습 자체도 약간 공작놀이처럼 작업이 돼서 집 모양 세우고 주변에 나무를 붙여서 인면으로 작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위랑 제가 색칠할 수 있는 거 부탁을 드렸을 텐데 그게 색칠할 거 같은 건 없으시면 그대로 종이로 오려쓰셔도 되니까 크게 뭐 거기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아마 이 화면이 잘 보이시면 이거 불 안 꺼도 되겠죠? 네,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요거 있는 것 중에서 간추린 거라 책을 안 보셔도 될 거예요. 화면에 더 사진이 많으니까 책보다는 화면을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그러면 안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업을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정원을 뭐라고 혹시 설명을 들으셨나요? 휴식장. 네? 휴식장. 휴식장. 네. 정원 안에 포함되는 한 가지 기능이겠죠. 일단 정원이 뭐냐고 여쭤보면 다들 딱히 뭐라고 말씀하시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정원하면 뭐 나무가 심어져 있고 잔디밭도 좀 있고 칠 수 있는 의자나 뭐 이런 테이블들이 좀 있고 이런 것들 생각하시죠. 그래서 정원을 접하려고 할 때 사실은 좀 우리 집은 아파트고 우리 집은 땅이 없고 이렇게 접근하실 때가 많으신데요. 사실 정원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작은 화분부터 시작하시는 게 사실은 더 그 접근하기도 쉽고 자기가 정원을 하실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은 정원을 갖고 싶어서 전원주택을 사셨다가 결국 포기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정원이 우리가 이렇게 꿈꾸는 정원은 이런 정원이에요. 뭐 예쁜 꽃들이 있고 우아하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정원을 즐기는 게 꿈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원은 그 안에 살 수 있는 일은 노동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활을 꿈꾸고 정원을 막상 가졌는데 1년도 안 될 거예요. 한 몇 개월만 딱 지내보면 특히 여름을 딱 지내보면 나는 도저히 정원을 가진 집에서 살 수 없구나 라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실제로도 제 주변에서도 정원을 가졌다가 정원을 스스로 꾸몄거든요. 다 꾸며지니까 집을 팔고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정원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꿀 게 많지 않았어요. 집만 있는 걸 샀기 때문에 일을 처음에는 꾸미는 재미로 나무 다 심고 시설물도 좀 갖다 놓고 이런 재미로 1년을 보내고 또 그 나머지 1년은 사람들 초대해서 밥도 먹고 이러면서 꾸역꾸역 보냈거든요. 근데 딱 1년이 지나가고 나서 그 한 해 동안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왜냐면 일과 그 정원을 다 해야 되니까 정원에 투자할 시간이 너무 없고 그렇다고 정원에 시간을 투자 안 하면 정원은 정원이 아니라 그 야생이 되죠. 풀들은 막 이렇게 자라고 특히 잔디밭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잔디밭은 솔직히 말하면 추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식물 중에 하나예요. 또 워낙 손도 많이 가야 되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잡초랑 잔디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가지려고 하시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한 1년 정도 정원 있는 집에 한번 살아보신 후에 전세나 뭐 월세로 한번 살아보신 후에 딱 사계절이 지나보면 내가 정원형 인간인지 아파트형 인간인지가 좀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 후에 그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전에 만약에 나는 근데 이사 왔다 갔다 하기 싫다 그러면 이런 화분들 내가 화분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베란다만이라도. 조경하는 사람들이 되게 식물을 잘 다룰 것 같지만 의외로 저희 조경하는 회사 와보면 식물들이 말라 죽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론과 그 실제 생활과는 되게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면 좋고 제가 강의하는 순서는 처음부터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진 않고요. 원래 설계라는 것 자체가 그 조경은 특히나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 쪽이라기보다는 약간 인문학하고 되게 많이 관련이 있어요. 정원 자체가 인간의 역사랑 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디자인할 때도 그 역사를 좀 알고 디자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알면 접근하기가 조금 더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정원 계획할 때 접근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정원 디자인하는 방법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이론 중에서 역사 부분인데요. 에덴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수업 중에 혹시 정원의 어원에 대해서 혹시 들으셨어요? 정원이 어디에서 말이 파생됐는지? 한 번쯤은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일단은 어원은 되게 여러 가지를 말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 요 세 가지 정도의 언어에서 정원을 대표하는 어원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에덴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에덴이 어디에서 나오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 땅이죠? 아마 이 세상에 지금은 없는 뭐 종교적으로는 그 옛날에 낙원이죠. 예, 근데 지금은 없죠. 파라다이스라고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라다이스는 어디에서 나온 말인 것 같으세요? 뭐 에덴은 성경 쪽에서 나오죠. 파라다이스는 동양은 아니죠. 딱 단어만 들어도 외국어잖아요. 파라다이스는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예요. 페르시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그 이슬람 문명권. 그 원래 이슬람 문명권 이전의 문명이 페르시아인데 이슬람이 페르시아의 문명을 그러니까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서 말하는 이상향, 에덴하고 비슷해요. 에덴도 지금은 없는 이상세계잖아요. 파라다이스도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과 같은, 천국과 같은 공간을 말하는데 그 단어가 파라다이스고 한자로 보시면 원, 정원, 원자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정원할 때 쓰는 원자 이걸 보면 입구자에다가 음의 여유로움을 따서 두 가지가 합성된 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어원이 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비슷하다는 거죠. 일단 경계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여유롭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사실은 정원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원의 가장 중요한 어원은 사실은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기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유실수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 공간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 가장 안전한 공간 이게 정원의 시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정원하고 좀 틀리죠. 지금의 정원은 어떤 개념이 더 강하죠?
경계가 지금의 땅들의 경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쵸, 내 소유. 네 거냐 내 거냐를 가르기 위해서 경계를 놓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경계가 존재했을까요? 이게 원시시대 때부터 사실은 이 경계라는 개념이 왔거든요. 울타리. 원시시대의 울타리는 왜 필요했을까요? 그쵸. 인간은 되게 원시 상태로 가면 인간은 되게 나약하죠. 동물들과 같은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의 울타리는 재산의 의미라기보다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의미가 강했죠. 그래서 정원도 지금의 정원들은 사실은 자급자족을 위한 정원이라기보다는 자급자족 자체, 텃밭 하는 것 자체도 나의 취미라던가 아니면 나의 그 뭐지 여유로움의 하나의 방법 이런 것들이죠. 사실 미적 추구가 더 강해요. 지금의 정원들은 일단 밖에 나가지 않아도 안에서 먹을 것이 있게 하거나 그리고 밖에서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 사실 그게 정원의 시초라고 보고 있고요. 정원 자체도 처음부터 정원을 꾸미려고 했다기보다는 처음에 자연 환경에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경작을 하기 시작했죠. 경작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인위적인 그 개발 같은 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혹시 식물원에 이런 거는 농사죠. 식량을 위한 거죠. 혹시 식물원에 시초가 어떤 거였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식물원의 시초가 뭐였을까? 멸종위기. 그 멸종위기는 최근에 들어왔던 거죠. 인간이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해서 그 이전에는 자연에서 어떤 게 필요했을까요? 겨울에 그런 역할들이에요. 특히 어떤 거였냐면 약초가 되는 식물들을 처음에는 자연에서 채취하다가 이게 채취만으로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기르기 시작했던 약초원이 사실은 지금의 식물원으로 발전했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자연에 있던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을 개발을 해서 경작기를 쓰고 또 이 속에서 식물들 중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시 기르게 되는 지금의 우리가 채소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야생에서 자랐던 것들 중에서 사람이 먹어도 독이 없진 않아요. 근데 그게 독은 조금만 섭취라면 약이 되죠. 사실은 결국은 야채들은 먹고 사람이 죽지 않는 그런 채소들을 사람들이 기르기 시작하면서 채소가 된 거예요. 야생이 됐고 지금 나물도 비슷하죠. 나물도 채취를 하지만 그 중에서 독성이 조금씩 다 있어서 삶거나 물에 우겨서 먹게 되죠. 그런 식으로 됐던 것이 지금의 정원처럼 발전하게 된 것은 그 실용성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들의 그 자신의 미적 추구나 아니면 자기의 생활의 여유로움을 위해서 자기만의 공간이 그 자급자족에서 좀 넘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른 정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 우리 일반인들이 다 가지고 있진 않았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정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정원에 관심 되게 많으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들이 많아지셨을까요? 지금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 개인주택 사시는 분? 아파트가 훨씬 많으시죠? 한동안은 우리나라가 아파트, 지금도 솔직히 아파트 열풍이긴 하죠. 그런데 그 전에는 주택에 많이 사셨었죠. 한옥이라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파트가 부의 상징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메이크업 브랜드가 생기기 시작했죠. 사실은 그전까지만 해도 아파트가 있었을 때 정원이 있었나요? 혹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
지상층에 차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지금 난리죠. 왜 못 들어가게 하나요? 주민들의 안전. 주차장도 없죠. 그러면 그 주차장이 없는 공간들이 뭐가 뭐로 됐죠? 정원으로 됐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일단 기능적으로 편안한 집, 아파트가 그랬어요.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 아 이게 그냥 편안한 것보다 환경도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파트가 막 붐이 일었어요. 근데 아파트 생활하시던 분들이 요즘 차츰 꿈이 정원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 늘어나신 거예요. 사실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브랜드 아파트들이 생긴 것 자체도 사실 10몇 년 밖, 20년 안팎이에요.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있기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희 조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이 정원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각 지자체마다 이 정원 강의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똑같아요. 처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인간을 위한 정원이라기보다는 신들의 정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자연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죠. 뭐 애니미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당산나무 뭐 이런 거 많았었죠. 나무가 하나가 신이에요. 마을을 지켜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그 신화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보면 올림푸스에 열두 신이 있어요. 이 신들이 각자 자기 나무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러면 아마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 관 월계관 지어주죠. 월계관은 누구 어떤 신을 상징할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장이잖아요, 제우스가. 그러니까 1등하면 제우스를 상징하는 나무를 줄 것 같은데 사실은 아폴론 신이에요. 아폴론이 예술과 체육과 그 축제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한테는 월계수를, 월계관을 씌워줘요. 혹시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 도시 아테네도 있고 여신 아테네도 있죠. 아테네 여신을 상징하는 건 혹시 뭔지 아세요? 되게 잘 아시는 나무예요. 실용과 관련된. 그 나라에서 실용, 아테네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실용과 관련된. 네, 올리브 나무. 그것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올리브를 서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리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테네를 차지하기 위해서 신들끼리 거기에 무엇을 포세이돈하고 아테네가 싸우는 게 나와요. 결국 아테네 주민들은 실용성 있는 올리브 나무를 준 아테네 여신을 자기네 도시의 상징으로 삼죠. 그 제우스 말씀하셨죠. 제우스는 사실 떡갈나무가 상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속담도 있대요. 번개 칠 때 떡갈나무 밑에 들어가면 괜찮다고. 제우스 신이 도와줘서. 이런 식으로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사실은 동양에는 사실 더 나무나 그런 거에 신적인 영역이 더 강해요. 서양보다. 그래서 마을마다 당산나무 있고 우리나라 단군 신화 보면 당군이 어디로 내려오죠? 아니, 저기 뭐지? 그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물풀의 나무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 자연이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던 것이 왕들이나 귀족들의 힘이 세지면서 이 왕들이나 귀족들이 이제 자기가 신과 버금가는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내세우고 싶은데 내세울 게 폭정하는 게 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으로 나는 너네들보다 우월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원을 크게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럽 여행 가시면 궁궐 꼭 가시죠. 궁궐에는 굉장히 넓은 정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원들 보시면 옛날 정원들 보시면 어디에 제일 많은가요? 우리나라 정원 중에 가보신 데 있으세요?
그쵸, 궁. 창덕궁후원, 뭐 경복궁후원 이런 식으로 다 궁궐에 있거나 아니면 저 지방으로 가면 사대부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본인들이 살던 그 근처에 정원을 짓고 살았죠. 일반인들의 정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특히나 동양권에서는 더 없어요. 왜냐하면 동양권에서는 그 사회가 농경사회라서 경작지가 더 중요하지 정원이 더 중요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권력자들의 정원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대중들한테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결코 우연히 간 건 아니고 역사의 흐름과 같이 대중의 정원이라고 하면 뭐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공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쉴 수 있는 공원. 공원은 시작이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영국 런던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어요. 영국하면 딱 떠오르는 세계사적인 사건? 혁명? 예,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면서 자본가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국은 특징이 뭐냐면 섬나라죠. 유럽이긴 한데 조금 섬나라라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럽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의 그 원류가 문화의 시초가 그리스 로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국은 일단은 섬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거기에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문제가 대두되냐면 우리나라 요즘 환경 문제 중에 제일 핫한 이슈? 아니면 가장 문제점? 그쵸. 그래서 딱 나오시네요.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 시기에 그 사태를 겪었죠. 그래서 뭐 스모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산업혁명 당시에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돼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거나 병들거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미세먼지처럼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됐다 보니까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였어요. 게다가 산업 자본가들은 일단 처음에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죠. 증기기관을 막 돌려서 환경이 막 나빠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인력이 무한정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산성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너무 환경이 나빠져요. 그래서 자본가들이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쉬는 날을 주는 거예요. 막 쉼 없이 돌리다가 쉬는 날을 줘봤더니 오히려 그러니까 그 하루를 쉬었는데 생산성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 아, 무조건 일만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쉬는 날을 줬는데 사람들도 계속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처음에 우리도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향수병 같은 게 걸리는 거예요. 원래 노동자 대부분이 지방에서 농사를 짓다가 거기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도심으로 와서 그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살던 곳은 굉장히 전원 도시들이니까 좋잖아요. 환경이. 그런데 그 도시에 다닥다닥 붙은 집에 그 노동자들은 생활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살던 도시에 대한 탈산이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욕구를 풀어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왕이나 그런 자본가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정원을 일부를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공원이 되게 여러 가지 기능으로 좋은 거예요. 환경도 좋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생산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해외에도 자랑도 할 겸 공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 그 박람회라고 만국 박람회라고 들어보셨죠? 이래가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그 산업도 소개하고 공원도 소개하고 이러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것이 개인 정원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개인 정원과 공원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네, 집에서
그냥 문 하나만 나오면 정원이 있고 또 하나가 자기 맘대로 꾸밀 수 있죠. 남들이 싫다던 좋다고 하던 남들이 밉다고 하던 상관없이 내 맘대로 꾸밀 수 있잖아요. 공원은 사실 모두가 같이 써야 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없죠. 취향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쁜 막 빨갛고 노랗고 이런 꽃들 좋아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알록달록한 거 싫고 파란 나무만 좋아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욕구가 완벽하게 충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원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식물도 기르고 가꾸는 거에 취미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공원에 가서 내 맘대로 전지한다고 막 꽃 자르고 막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만의 공간이 갖고 싶다. 그러면서 정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영국이나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정원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10년 안팎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내가 정원을 꾸미고 싶다 그래도 소재들도 살 수 있는 게 되게 한정돼 있고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영국이나 프랑스 뭐 이런 나라 가보면 매해 그 가든 페스티벌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가보면 거기에 그 정원 용품부터 해가지고 없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이게 서양에서 동양권으로도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서양하고 동양하고는 전통이 달라요. 전통 문화가 달라요. 동양권, 특히 동양상국 생각해 보세요. 주 생활, 생산력이 어디서 나왔죠? 지금 말고. 그쵸? 경작에서 나왔어요. 농경국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는 계속 타고 올라가면 농촌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문화는 없어져요. 거기서 전승되잖아요. 원래 근데 생활 습관이 지금 어때요? 다 서구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한옥에서 사시는 분 진짜 극히 일부죠. 주택에서 사신다고 해도 한옥인가요? 생활 공간은 다 자식으로 바뀌었고 거기에서 농작물 뭐 마당 가지고 계시고 마당에서 농작물 털고 이러신 분들 거의 없으시죠. 생활 자체는 서구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먹고 자라는 게 거의 서구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동양권에서도 자연 환경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자연보다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정원이 더 값져진 거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정원들이 이렇게 변하게 됐는데 정원도 유행이 있어요. 정원을 대표적으로 나누라 그러면 정형식 정원하고 자연식 정원을 얘기하는데 단어만 들어도 아시겠죠? 정형식 정원은 이런 거예요. 어딜까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정형식 정원 하면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베르사유 궁전이 대표해요. 베르사유 궁전만 있다는 게 아니라 베르사유 궁전이 그 한 획을 그은 거죠. 보시면 밑에가 평면이거든요. 가운데 쭉 줄을 그어보세요. 접었다 가운데 줄을 긋고 딱 접었다 피면 대칭이 될 것처럼 생긴 게 정형식 정원이에요. 정형식 정원은 그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요. 유럽의 각국 여행을 가보시면 궁궐이라고 뭐 왕궁이거나 궁이라고 하는 데 가시면 거의 다 이 정원일 거예요. 비슷해요. 규모만 좀 틀리고 거기에 심어지는 꽃 같은 것만 좀 틀리지 양식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베르사유 궁전을 따서 지어진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베르사유 궁전이 지어진 이후 유럽에서는 이 아름다운 궁전을 따서 만들고 싶어서 자기네 정궁들을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정원을 꾸몄어요. 그 여기 보시면 이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물이에요. 수로. 이때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우리 바로크 양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베르사유 궁전은 바로크 양식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이에요. 그런데 시작은 사실은 베르사유 궁전이 아니고요. 이 양식은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 15, 16세기 이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가운데 줄을 쫙 그어보면
대칭처럼 보이시죠? 아까처럼 규모가 크진 않지만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 가보면 베르사유 궁전이 워낙 넓어서 얘가 작게 보일 뿐이지. 근데 베르사유 궁전은 거의 주변에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끝쪽에 산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죠. 굉장히 평야지대예요. 특히 베르사유가 있는 일드프랑스라고 하는 파리에서 약간 떨어진 외곽인데 거의 평지예요. 파리에 가보셔도 산을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산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는 어떠냐면 산악국가예요. 혹시 이탈리아 지중해성 기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지중해성 기후가 어떤 기후죠? 네. 일단 완전 더워요. 덥고 여름에 덥고 굉장히 건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온다 해도요 우리나라처럼 그 장마처럼 오는 비는 거의 없어요. 뭐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막 비가 스콜처럼 쏟아지다가 딱 개면 바로 말라요. 근데 그래서 어떤 점이 좋으냐면 일단 여름에 햇빛이 우리나라보다 더 뜨거워요. 뜨겁기는. 근데 그늘에 딱 들어가면 엄청 시원해지는 거예요. 비만 한번 오면 기온이 갑자기 확 내려가요. 유럽 기후들이 다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여름이 너무 뜨겁잖아요. 우리 여름에 더우면 어디 가죠? 네? 어디 가신다고요? 피서 가죠, 피서. 피서 가는데 이 사람들도 더우니까 시원한 데 찾아가는데 거기가 산악국가니까 산 쪽으로 가면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산 쪽에 여름 별장들을 막 지어요. 여기 보시면 평지처럼 보이는데 여기 잘 보세요. 계단 보이세요? 계단 단수가 엄청 많아요. 거의 한 층은 훨씬 넘는 거의 한 층보다 조금 넘는 정도 계단이 이게 한 단이 아니고요. 여기도 계단이고요. 여기도 계단이에요. 이렇게 단단단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단식 정원이라고 해요. 단이 있는 정원. 산을 단처럼 깎은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가 더 유명해진 이유는 사실은 샤를 8세라는 왕이 여기를 전쟁을 하러 갔어요. 이탈리아로. 그래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딱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들이 이탈리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가져갔는데 정원을 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원가들을 대거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정원을 좀 만들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는 산악국가죠. 근데 프랑스는 평지잖아요. 형태는 따왔어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어떤 게 되게 유명하냐면 정원마다 분수가 굉장히 유명해요. 단이 많기 때문에 그 낙차를 이용해서 분수를, 그때 전기도 없을 때잖아요. 낙차를 이용해서 분수를 연출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유명한 정원 가면 뭐 분수가 100개 있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손님 초대해놓고, 이렇게 되게 짓궂은 주인은 손님 초대해놓고 그 야외 테이블에 쫙 앉혀놓고요. 갑자기 분수를 딱 틀어가지고 손님들한테 물벼락 씌우고 막 이럴 정도로 분수가 되게 기술적으로 발달했는데 낙차가 없는 프랑스에서는 물을 쓰긴 쓰되 수로를 쓴 거예요. 분수를 많이 만들기 어려우니까. 낙차가 거의 없으니까 낙차 대신에 그 인력이나 아니면 뭐 동물들의 힘을 위해서 분수를 돌리긴 돌렸는데 그걸로는 너무 많은 걸 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수로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 수로를 다니면서 즐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즐겼죠. 그래서 정원의 양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지형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근데 이런 정형식 정원은 사실 서유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딱 보면 어디 생각나세요? 네? 아까 제가 그랬죠? 페르시아라고 했죠. 파라다이스 가든. 여기도 사실 보면 딱 정형식 정원이에요. 축이 쫙쫙 나눠져 있죠. 여기도 보시면 수로가 쭉 나눠져 있고
주변이 건물로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는 한번 보세요. 건물이 주변에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는 보면 건물 안쪽에 정원이 있죠. 여기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원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물이에요. 여기가 이슬람 문명권이라고 했었죠. 이슬람 문명권, 지금의 이란 쪽은 기후가 어떤가요? 건조하죠. 사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낙원에는 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항상 생명하고 직결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죽은 후에 가는 천국에는 그 시원하고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물이 흘러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원을 수로를 중심으로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왜 건물이나 벽으로 이렇게 밖을 다 닫아버렸어요. 아마 다큐 같은 거 보시면 뭐 그런 중동 쪽 건물들 보시면 창문들이 거의 없어요. 흙으로 다 이렇게 딱 각이지껄 하거나 다 붙어있죠. 따닥따닥. 왜 그럴까요? 기능적이에요. 왜? 사막. 예, 맞아요. 사막 모래바람. 굉장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 정도가 아니죠. 지형도 바꿔버릴 정도의 강력한 바람으로부터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정원을 양식을 결정하는 거는 하나가 지형이고요. 또 하나가 기후예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문화. 문화도 정원 양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까 서양하고 동양하고 차이가 서양은 축산이나 그 수렵이 주 생활 그 패턴이었다면 동양권은 경작이 생활권이었기 때문에 자연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란하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쪽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의 차이도 조금 되게 지금도 부딪히죠. 종교적으로.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이 그래서 굉장히 많았죠. 기독교 쪽하고 이슬람 쪽하고. 여기에는 하나 특징이 있다면 둘 다 유일신이에요. 이슬람 종교도 유일신이고 기독교도 유일신이죠. 그런데 이슬람 종교에서는 우상 숭배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 기독교에서도 우상 숭배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 성당 같은데 혹시 가보세요. 성당 가보면 뭐가 유명한가요? 스탠드 글라스 그 되게 화려하죠. 스탠드 글라스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스탠드 글라스 안에 그쵸? 예수님의 일생이나 아니면 성자들 뭐 아니면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무슨 사실들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거나 그 외관도 딱 보시면 층층이 성자들의 조각상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금지되어 있지만 그런 조각상이나 그림 같은 거는 허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그런 성자나 이런 사람들의 우상도 만들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동물상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문양은 아라베스크 문양이라고 해서 식물들 그림이라던가 그 당초 문양 비슷한 있어요. 이렇게 줄기 덩굴 식물 같은 그런 종류나 아니면 코란 글자를 그 형상화한 아라베스크 문양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정원 양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그 베르사유 궁전도 그렇고 정원을 지나다 보면은 대리석으로 조각된 되게 여러 상들이 많아요. 더 웃긴 건 그 캐톨릭 그 국가들이었는데도 가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조각상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렇게 조각상들이 하나의 전경물로 쓰였는데 이 이슬람 정원들 가보면 조각상 같은 게 없어요. 거의 다 유실수. 나무들은 되도록 유실수. 이렇게 오렌지 같은 거. 물기 많고 그런 종류들과 그 물이 주요 요소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왔잖아요. 근데 문화적 요소의 또 하나가 차이가 서유럽 쪽에서도 특히나 영국 쪽에서는 정형식 정원이 들어왔는데 정형식 정원이 크게 발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 풍경식이라는 정원이 더 발달했어요. 이게 스튜어드라고 해서 지금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관리하는 그 역사를 되게 오래 담은 영국의 대표 정원이에요. 여기 요 그림은 그리스나 로마 시대,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를 그린 그림이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신전 모양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런 다리 모양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주변 나무 느낌도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서 그림 속에 있는 경관을 옮겨온 것 같은 정원. 그래서 이름도 픽처레스크 기법이라고 해요. 그림과 같은 정원이다. 그래서 픽처레스크 기법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왜 정형식 정원보다 이런 정원들이 더 많이 발달했냐면 아까 정원을 그 결정짓는 요소 중에 처음에 나왔던 게 뭐였죠? 지형이었어요. 영국에서도 처음에 정형식 정원이 발달했었어요. 왕궁 가보면 정형식 정원이 있어요. 그런데 왜 자연 풍경식으로 이게 바뀌었냐면 사실은 이게 산업혁명으로 자본도 많아졌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리스 로마 쪽은 여행을 좀 멀었어요. 섬이다 보니까. 근데 여행을 힘이 그러니까 돈이 생기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그리스 로마 신화 갔더니 자기네가 접하지 못했던 너무 화려했던 문화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되게 부러웠기도 했고 정형식 정원을 자기네 나라에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영국이 지형이 프랑스는 평지죠. 이탈리아는 계단식 그 산이잖아요. 영국은 구릉지대예요. 동글동글해요. 땅들이. 산이라고 말은 하지만 좀 너무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예요. 목장 같은 느낌. 이렇게 쫙 펼쳐진 목장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형식 정원처럼 이렇게 쫙 직선을 내고 뭐 단을 치고 이런 게 생각보다 안 어울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산업혁명도 일어났고 자기네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되게 커졌는데 우리도 우리만의 양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본인들 정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정원 양식을 만들어낸 게 이 픽처레스크 기법의 자연풍경식 정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원이 사실 정형식 정원은 보시다시피 이쁘긴 해요. 이쁜데 이게 얼마나 이쁘냐면 이런 데 가보면 자수화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식물을 진짜 자수 놓은 것처럼 막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거기에서 즐기기는 조금 불편해요. 여기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여기가 머리가 정말 익어버릴 것 같이 더워요. 그리고 넓기만 하지 솔직히 여기를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옛날 왕처럼 마차를 타고 지금도 마차 같은 거는 운행해요.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쉬기는 좀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 풍경식 정원 요런 느낌 나는 정원들이 우리나라 공원들 혹시 가보세요. 비슷한지 여기 신전만 뺀다고 생각해보세요. 요 건너편에도 공원 있던데 가보셨어요? 어떤가요? 좀 비슷해요. 나무가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죠? 나무가 한 몇 년 지나서 활착이 되고 저게 한 사실은 공원 같은 게 5년, 10년 돼야 사실은 좋아요. 처음 했을 때는 아무리 큰 거 갖다 심어놔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런 정원들이 사람들이 더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 풍경식 정원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을 해요. 이것도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딱 이거 보여드렸더니 영국이 아니라 독일을 떠올리시더라고요. 독일도 가보면 자연풍경식 정원이 되게 많고요. 근대 공원들 딱 보면 거의 다 자연풍경식이에요. 혹시 공원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공원이 어떤 공원인지 아세요? 팁을 드린다면 미국. 네, 센트럴파크예요.
센트럴파크는 안 가보셔도 모르는 분 별로 없죠.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정원도 옴스테드가 이 영국식 정원에 영향을 받아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가보면 여기랑 되게 많이 비슷해요. 규모만 더 다르고. 근데 그 영국 센트럴파크, 미국의 센트럴파크가 사실 우리나라 서울숲이나 이런 데 가보면 또 비슷해요. 왜냐면 근대 공원들은 다 그쪽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자연 풍경식 하면은 사실은 동양권이 실제 자연 풍경식 정원에는 가장 적합하죠. 왜냐면 문화 자체가 자연하고 소통하는 게 주 사상이기 때문에 자연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게 동양 정원의 특징이에요. 여기 우리나라라고 써 있는데 아시죠? 어딜까요? 소세원. 네, 소세원이에요. 소세원의 광풍각. 요 앞에 있는 폭포 보이시죠? 작은 계류. 개울이요. 폭포라고 해요. 이 우리나라 한자 한시를 보면은 이렇게 놓고 청길 폭포 막 이렇게 나요. 어쨌든 이 개울은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실제 그냥 흐르던 곳에 이 경관 아름다운 곳에 얘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원의 특징은 이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를 최대한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이 개울이 흘러내려오는 거를 막지 않기 위해서 요 위로 올라가 보면 오곡문이라고 있어요. 그 문은 담이거든요. 옛날에는 문이 있었다는데 문이 없어지고 담만 남아 있어요. 담이 이렇게 떠 있어요. 물이 밑에 흐르고 담이 떠 있어요. 옛날에 이거를 띄우려면 사실 더 힘들었을 텐데 일부러 띄웠어요. 왜냐면 물길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게 꼭 소세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의 기법들이 되게 많아요. 계곡의 물소리나 계곡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쓸데없는데 벽 아래에 창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에 손을 안 대는데 자연은 즐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 가장 손을 적게 되는 거예요. 정자만 하나 짓는다던가 아니면 정자만으로 그 마음이 충족이 안 된다. 그럼 바위에다가 동천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거를 그대로 놔두고 그걸 즐기는 게 우리나라 정서예요. 그랬다 보니까 그 참 좋은데 그 사상은 좋은데 현대 오니까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런 전통 정원들을 현대로 재현하려고 하니까 재현이 안 돼요. 그때는 되게 예쁜 공간 찾아가서 자리 잡는 게 정원 만드는 거에 다였어요. 어떨 때는 정자도 안 만들고요. 바위에다가 정자 이름만 붙여서 정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무에다가 정자 이름을 붙여서 정자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현대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서가 너무 틀리다 보니까 저게 왜 정자야? 심지어는 정자 있는 곳에 가서 여기가 우리나라 정원 얼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왜 정원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이미 우리의 정서는 옛날의 그 정서랑 너무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대의 세대에 받아들여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이 정자를 만들겠다고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정자 지어져 있는 데 되게 많죠. 근데 그 기능이 옛날처럼 자연을 바라보는 기능이 아니고요. 서양의 파고라라고 해서 쉬는 공간 있죠. 쉬는 공간의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름은 정자인데 기능이 많이 틀리죠. 그게 그 참 아쉬운 점이에요.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의 문화의 좋은 점, 문화의 정서의 좋은 점들이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기는 중국의 정원이에요. 중국의 정원 같나요? 중국의 정원 같은가요? 중국의 정원은 어떤 걸로 딱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붕.
다들 이 지붕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중국이 땅이 되게 넓잖아요. 남쪽 지역으로 가면 이런 지붕이거든요. 근데 북쪽으로 오다 북경이나 이런 북쪽으로 오면은 우리나라 지붕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기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정자들 이렇게 짓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춥고 비가 많이 오면 지붕이 내려앉아요.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올라간 지붕들은 대부분이 남방 쪽이에요. 빛을 많이 받아야 되고 비가 많이 들여치지 않고 하니까, 그리고 비가 와도 빨리 말라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지붕은 많이 올라갔다 하고 우리나라 지붕은 중간이라고 하고 일본 지붕은 내려앉았다고 하죠. 일본은 비가 진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붕이 크고 가라앉아 있어요. 일자형이고. 이건 기후의 영향인데, 사실은 이 지붕보다도 중국 정원의 특징은 이 돌이에요, 돌. 이게 밝아서 돌이 잘 안 보이시는데, 중국 정원들 가보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되게 돌로만 만들어진 정원도 있어요. 근데 돌들이, 어떤 분 취향이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괴기스러워 보였어요. 여기 어떤 정원을 가면 나무도 거의 없고, 이 돌들만 빡 있는데, 길도 그 안에 들어가면 미로 같아요. 이 돌을 태우석이라고 불러요. 태우에서 난 돌이에요. 근데 이 돌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이 돌만 실어 날르는 전단 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돌들로 지금의 중국의 남쪽에 항주, 소주 쪽으로 가보시면 사거얼림이라고 해서 정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양반들, 돈 있는 사람들의 정원들이 막 모여 있거든요. 그쪽에 가보면 이 돌들로만 만들어진 정원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 정원은 이 돌도 특징이지만 가장 큰 특징은 억경이라고 불러요. 경관을 만든 사람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대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고 요 정자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원들이나 창덕궁 후원 가보시면 이렇게 그냥 걸어가면 정자 나오잖아요. 정자가 보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게 금방 나오잖아요. 중국은 여기서 사진을 찍고 여길 가려면 이 정원을 한 바퀴 다 돌아야 돼요. 길이 없어요. 길이 만들어진 대로 가는데 심지어는 미로 같아요. 담도 그 사이에 되게 여러 번 넘어야 되고요. 막 이렇게 회랑이라고 해서 통로 같은 데도 막 따라가야 되고, 진짜 어떨 때는 막 짜증나요. 여기 갔다가 빨리 우리나라 패키지 가면 어떤가요? 30분 보고 오세요 이러죠. 여기서 사진 찍고 여기 갔다가 빨리 30분 안에 와야 되는데 여기가 안 나와요. 게다가 중국은 우리나라 정원보다 크죠. 이 안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실제 늦게 오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이 돌들 사이로 들어가면 나올 길이, 이 사람이 가란 대로 가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헤매게 되는데, 재미있게 보시려면 다니시면서 내가 통과하는 문의 모양들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문의 모양이 대체로 사각형이죠. 뭐 아주 특이해봤자 원 정도? 근데 중국의 문들은요, 사각하고 원이 사실은 더 드문 것 같아요. 호리병 모양, 창문도 뭐 꽃 모양, 꽃도 어떤 건 창살이 있고 어떤 건 창살이 없고, 뭐 또 어떤 거는 부채 모양 막 이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양한가 보면은, 이 중국의 정원들은 그게 액자예요. 액자. 경관을 딱 그거로 보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창 뒤로 일부러 나무를 심을 때도 어떤 위치에 나무가 심겨야 되는지 요거를 딱 만들었어요. 중국의 정원의 특징은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경관을 보여준다는 거. 또 하나가, 이 사람들은, 우리가 대륙 스케일, 대륙 스케일 하죠. 정원을, 자연을 그냥 하나를 떼다가 자기네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북경에 여행 가시면 자금성 가시죠. 자금성하고 이하원이라는 데 아마 빼놓지 않고 갈 거예요. 자금성 옆에 가보면 북해공원이라고 있어요, 지금에. 근데 그게 원래는 궁궐정원이었거든요. 그 호수가 일부분은 인공호수예요. 얼마나 흙을 많이 팠는지 뒤에 쌓았는데 경사안이 됐고요. 그리고 이하원은
그 호수가 중심인 정원인데 호수가 얼마나 넓냐면 선착장이 6개인가가 돼요. 제가 갔을 때 그랬어요. 유람선이 그 안에 바다 같아요. 근데 그게 인공호수예요. 얼마나 심하냐면 제가 이거 말하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 흙을 파서 뒤에 쌓았는데 만수산이라는 산이 됐어요. 꼭 무슨 무협지 얘기 같은데 그게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죠. 그 정도로 중국은 그냥 정원을 우리는 자연을 찾아갔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땅이 작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연이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 자연은 정말 이뻐요. 그래서 이쁜 자리만 찾으면 정원 꾸밀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꾸며요. 자연이 더 이쁜데. 근데 중국은 땅이 넓죠. 이 사람들이 북경에 그렇게 정원을 많이 만든 이유가 이 항주 소주 쪽을 제일 살고 싶은 도시를 뽑았대요. 지금도 그렇고. 이 곳의 아름다운 정원들을 갖고 싶은데 여기를 가려면 지금도 비행 막 몇, 뭐, 여기선 나라, 이 중국 가서 여행 한번 가면요. 이동과 이동 거리 시간이 그냥 기본 5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기차로 밤새도록 가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서 즐길 수가 없죠. 그냥 가져다가 자기네 공간에 만들어 넣어버리는 거죠. 중국은 아예 만들었어요. 그럼 일본은 여기 담 안에만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일반 정원하고 많이 틀린데요? 뭐가 틀릴까요? 네? 나무가 없죠. 살아있는 거라고는 여기 이끼 정도밖에 없어요. 다 모래랑 돌로 만들어진 정원인데 이게 일본에 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것만 있진 않아요. 일본 정원도 가보면 나무도 많고 막 이런 정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 문화를 딱 떠올렸을 때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이 고산수식 정원이라고 하는 돌과 모래로 만들어진 정원이에요. 가레이산스라고 해요. 일본어로. 한자로 하면 고산수식이라고 하고. 이 일본은 불교 중에서도 선불교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선불교보다는 다른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게 많지 않은데 참선을 위주로 하는 정원이에요. 저 불교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사진 찍은 자리가 대청마루였거든요.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딱 요 정원만 보여요. 여기에 앉아서 그 여기 방정 스님이 여기 딱 앉아서 여기를 일본 바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돌 하나하나가 일본 열도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이 안에 담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바다를 보면서 돌을 닦고 있는 거죠. 일본의 정원 우리가 항상 일본의 문화 얘기할 때 뭐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혜령 선생님이 그러죠. 아니면 은유의 정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의미만 엄청나게 담는 거예요. 일본은 모든 거를 자연을 중국처럼 우리 집 안에 가져다 놓는데 중국은 자연의 형태를 그대로 규모도 그대로 가져오죠. 일본은 뭐든지 축약하고 없애고 단순화시켜서 가져와요. 혹시 젠 스타일이라고 들어보셨죠? 일본의 젠 스타일. 이런 양식들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일본 문화라 그러면 완전히 환장을 해요. 미니멀리즘 뭐 이래가지고 모든 거를 단순화시키는 양식들. 사실은 이런 일본 양식들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일본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화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자기네 문화를 포장하는데 아마 세계 최고일 거예요. 사실 이거 여기 가서 정원이라고 하면 우리 같은 사실 우리나라도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의 정서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일본도 사실 그래요. 일본이 자기네 문화를 많이 남겨놨다고는 하지만 생활 양식이 사실은 서구적으로 많이 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런 자기네 양식들을 굉장히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 문화는 이거야, 이거를 굉장히 잘 포장을 해요. 일본이 처음에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메이지 유신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네
파괴됐던 문화들을 다 복원을 해요. 그러면서 서구의 미학 사상을 동양 상국 중에 제일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서양이나 외국에 자기네 문화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는 우리 거 좋아, 우리 거 좋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이런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니네 거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빠른 거죠. 뭐라고 했냐면 니네 미학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나라는 니네 미학에 요런 부분이 우리나라 미학이야 이렇게 설명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아 그래? 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미학이 너네한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서양 사람들이 일본의 그 미술이나 이런 예술을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런 정원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별로죠. 여기 가서 참선할 것도 아니고 제가.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뭐 황금 비율이나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되게 그럴싸하게 해요. 근데 사실 이 정원이 만들어진 배경에 보면은 그런 미학도 있었겠죠, 있기는. 근데 이 시대가 그 일본의 중세 같은 시대예요. 일본 옛날에 카레 문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왜 카레 문화죠, 일본이? 싸움 되게 많았죠. 옛날에 사무라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쇼군이라고 해서 성주가 거기는 다 왕이었죠. 그래서 맨날 성주끼리 싸웠어요. 전쟁을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갈까요? 맨날 예? 자객. 자객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도 필요하죠. 지금 현대에도 똑같잖아요. 전쟁하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맨날 전쟁하는데 뭐 이런 정은 나무 키우고 그렇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흔한 거 일본 섬에서 일본 섬나라잖아요. 제일 흔한 거 모래 돌 화산섬이다 보니까 돌 많죠. 모래 많죠. 그거에다가 선사상이 불교 선사상이 합쳐지면서 아, 내 안에서 평화를 찾겠다. 이러면서 이런 정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이 네? 이 숨을 자리를 못 잔다는 게서 아. 나무로 됐다고 그거는 궁궐들이요. 여기는 절이에요. 자객이 올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이후에 통일이 된 이후에는 다시 나무가 심어지는 정원으로 바뀌었어요. 혹시 일본 건축가 중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 제주도 가보시면 되게 유명한 건축들이 좀 있거든요. 다다오라고 혹시 안도 다다오나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 한번 나중에 여행 가시면 찾아보세요. 제주도의 유명한 건축물이 일본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동양권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양식들을 현대적인 건축물에 정원에 아니면 바다 포장에 막 적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일본 양식은 이런 거구나.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똑똑하죠.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자연풍경식 정원이 자연풍경식만 있으면 또 너무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지금 만들려고 하면 자연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정원들은 두 가지가 섞여요. 정형식 정원하고 자연풍경식. 그래서 절충식 정원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절충식 정원은 집 주변으로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형적인 형태를 띄어요. 포장도 되게 깔끔하게 되고 그런데 주변으로는 너무 정형적이면 친절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으로는 자연같이 만든 거예요. 포장 같은 거는 되게 깔끔하고 정정하게 하되 주변은 숲과 같은 느낌이 나게 하는 게 절충식 정원이라고 했어요. 정원을 만들 때 이제 정원을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일단 정원을 꾸민다고 생각하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내가 오늘 정원을 꾸미려고 하세요.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생각하시나요? 설계. 땅을 사요.
네, 땅이 있어야죠. 땅 샀어요. 땅 샀다는 전제하에. 기반을 오, 공사를 좀 아시네요. 시공하는 법을 좀 아시네요. 대부분이 이제 정원을 꾸며야지 그러면 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 빨리 땅 모양을 만들고 나무를 갖다 심고 시설물을 갖다 놓고 이거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만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왜 내가 정원을 가져야 되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도 제가 되게 여러 번을 말씀드렸듯이 정원을 갖고 싶다는 환상이 그러니까 남들이 정원을 가지니까 나도 정원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은 아 남들도 요즘 다 있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은 2년 살고 나오기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1년 후에 정원 꾸며놓고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어떤 거 고쳐달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1년 정원을 꾸며놓고 1년 후에 전화를 해서 내가 뭘 바꿔달라고 해야지? 이거예요. 풀 안 나게 해달라고. 근데 정원에 풀이 안 나면 사람도 못 살아요. 아시죠? 정원에 풀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제초제 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초제가 약 중에서도 제일 독한 약이에요. 아시죠? 근데 대부분의 정원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1년 후에 가장 많은 의뢰 오는 게 풀 안 나게 하는 방법 없어요? 없어요. 풀을 안 날 수가 없어요. 특히 전원주택이 지어지는 곳 대부분은 산 주변이거나 아니면 들 주변이에요. 풀씨는 어디서 날라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돔을 치지 않는 이상은 풀이 돔을 쳐도 나와요. 왜냐면 흙 따라오거든요. 이미 흙 조성할 때. 잔디를 까시고 파란 잔디를 꿈꾸고 잔디를 꾸미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1, 2년 후에는 파랗다고 잔디라고 생각하시죠. 잔디가 아니라 잡초가 돼 있어요. 잔디와 잡초가 부딪히면 100% 잡초가 이겨요. 잔디가 의외로 약해요. 물론 얘가 몇 년 지나서 뿌리를 활착해서 다른 것들이 침투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뿌리들이 엉켰다. 그럼 잔디도 죽어요. 잔디 이거 끊어줘야 돼요. 가끔 삽으로 이렇게 끊는 거 혹시 아세요? 원래는 이거 칼처럼 자르는 게 있어요. 우리 피자 사면 이거 자르죠. 그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걸로 뿌리를 끊어줘야 돼요. 너무 엉키면. 근데 그걸 다 살 수가 없으니까 삽 있죠. 삽으로 이렇게 끊어줘요. 가끔씩. 그것만 필요하냐. 그 스파이크라고 해서 신발 밑에 못 있는 거 있죠. 그거 신고 이렇게 밟아서 공기가 또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또 그것까지만 한다 그러면 운동삼아 하지 뭐 이러실 건데 거기에 또 있어요. 잔디는 일단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예요. 그래서 여름 우리나라 특히 뭐 건조한 우기 때는 비 올 때 장마철 말고요. 비 안 올 때 하루에 두 번 정도 물을 주셔야 해요. 근데 그건 뭐 우리 집은 좀 괜찮아서 한 번 준다? 한 번으로도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잔디가 물이 안 빠지면 죽어요. 진짜 까다롭죠. 저는 나무보다 잔디가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 꾸미신다 그러면 잔디 깔지 마세요라고 해요. 잔디 때문에 손 들고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풀 뽑기 싫어서. 잔디 또 안 깎죠. 그럼 얘네들이 진짜 뭐 뱀 나올 것 같이 커요. 여름에 일주일에 한 번 깎으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두 번 깎아줘야 해요. 근데 넓은 유럽 정원 생각하시고 이거 기계를 이렇게 밀고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자, 우리나라 정원 요만해요. 거기에 막 돌들도 있고요. 시설물도 막 있어요. 그 만나는 부분은 다 수작업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 나오시죠? 그러니까 그거 싫어서 손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무는 좀 늦게 잘라줘 그러면 좀 밉게 자라도 그렇게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데
잔디랑 잡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잡초가 너무 싫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포장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좀 낫고, 그거가 좀 싫으면 자갈이라도 좀 깔아 놓으면 햇빛을 얘네들이 잘 못 보면 잘 못 자라거든요. 그러면 좀 나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만 꾸며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나무도 예쁜 나무들 많이 심으시죠. 어떤 나무 좋아하세요? 우리 집 정원에 나무. 소나무. 소나무는 고가기도 하고 사실은 하나 딱 있었을 때 예쁘려면 진짜 비싸요. 아시죠? 여러 개 모아서 심어서 이쁘면 괜찮은데 또 그렇게 심기에는 정원이 크지가 않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괜찮은데. 그래서 유실수를 되게 좋아하세요. 유실수 진짜 좋죠. 꽃 피죠. 겨울에 아니 열매 열리죠. 근데 벌레 많죠. 특히 열매 뭐 열매 이렇게 큰 거 열매 열렸을 때 그 벌레 뭐 조금 오는 거 벌 오는 거 괜찮다 하시는 분들 많죠. 열매 컸을 때는 오히려 괜찮아요. 열매 처음에 막 열렸을 때 진짜 많이 열렸을 때 얘네들이 반 정도는 떨어져요. 그거 안 치워 보세요. 그 밑에는 개미 속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만 꾸며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꽃 피고 열매 열리고 잔디밭 있고 이러면 이미 계획 단계에서 나는 정원에 얼마 정도의 시간을 써야 되는지가 이미 결정이 나요. 예쁘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정원을 가져야 되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원에 나는 정말 은퇴하고 그 시간을 건강을 생각해서 정원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최대한 이쁘고 좋은 나무 심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거 가꾸는 재미 때문에 오히려 건강해지세요. 근데 내가 되게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실제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정원에 처음에는 재미가 있어서 막 꽃도 피고 막 이러니까 좋다가 이게 1, 2년 지나가잖아요. 귀찮아요. 그런 분들, 내 성향을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최대한 손이 덜 가는 정원을 꾸미시는 거예요. 나무도 꽃 피는 거 두 주 심을 거 한 주만 심으시고요. 손 잘 안 대도 되는 단풍나무 같은 거, 단풍 예쁘잖아요. 근데 걔는 진짜 아무 데서나 잘 자라거든요. 손 많이 안 가도 돼요. 소나무 좋죠. 근데 전지 작업 겨울마다 안 해주면 저희 걔 되게 이상하게 자라요. 예. 네. 그 손 많이 가고 약한 나무예요. 의외로 소나무가 옮겨 심기 되게 약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의 일을 진짜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은 정원을 최대한 이쁘게 꾸미세요. 근데 나는 정말 아주 그냥 정원을 갖고 싶긴 하지만 일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에도 일이 많다 이런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꾸미시는 거예요. 최대한 손이 덜 가게. 그래서 왜 필요한지가 먼저 결정이 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의뢰 들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막 추려봤어요. 식구들마다 좋아하는 게 또 다 틀리더라고요. 같이 살아도. 근데 공통적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보면은 이 기능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넣으면 될지가 사실은 결정이 나요.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중에 보면은 먹는 거, 그러니까 손님 초대해서 바베큐 구워 먹거나 아니면 식구들끼리 정원에서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아 그냥 나는 정원 있으면 거기서 낮잠 자고 그냥 예쁘게 꾸며놓고 쉬고 싶어 이런 분도 있고요. 그리고 남 볼 때 이뻐야 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좀 우리 집 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게. 근데 이 이쁜 게 사실은 다 개인 취향이거든요. 나한테는 이쁜데 저분한테는 안 예쁠 수도 있어요. 저분한테는 이쁜데 내가 볼 때는 별로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쁘다는 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한참 모든 분들이 전원주택을 가지면 가지고 싶어 하시는 거 있죠. 텃밭, 기르는 거. 그거 한 요 정도 다섯 가지 하면은 거의 중복이 되더라고요. 말들은 조금 달라도.
그러면 이 기능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바베큐를 하려고 하세요. 바베큐를 하려고 했더니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네? 자, 이거 정답 없으니까 그냥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식탁, 그릴. 그렇죠, 기본이잖아요. 일단은 앉아서 먹을 식탁과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고기 구우려면, 물론 주방에서 구워와도 되지만 바베큐하는 의미가 구워온 것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밖에 구워 먹으려고 하니까 그릴. 이 정도 세 개만 있으면 웬만한 손님 다 치를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제가 친구가 진짜 전원주택이 꿈이어서 결혼하자마자 전원주택을 사서 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가 다 꾸미고 팔고 나온 애가 걔거든요. 걔가 진짜 손님 치르는 걸 좋아해요. 손님 불러서 먹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애라 제일 먼저 한 게 데크 짠 거였어요. 데크 짜고 그 왜 바베큐 그릴 갖다 놓고 테이블 갖다 놓은 게 걔가 1번 첫 번째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매주 손님을 초대했어요. 정말.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망갔죠. 나중에. 엄청 좋아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손님을 해놓고 계속 걔는 주방을 들락거려야 되는 거예요. 아, 너무. 그래서 주방에 들락거리는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일단 개수대가 있으면 많이 줄더라고요. 그 바베큐 그릴 근처에 이렇게 수도가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주방까지 덜 가요. 왜냐면 그릇 한번 꺼내다 놓고 살짝 닦아서 먹으면 되니까. 또 하나가 그 앞쪽으로 자그만 텃밭을 만드니까 바로 뜯어서 바로 먹으니까 고기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바베큐 하나 먹으려니까 자꾸 느는 거예요. 얘도 정원 처음에 꾸밀 때 데크랑 테이블만 갖다 놨거든요. 그 다음에 그릴 생겼죠. 그 다음에 수도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도가를 안 만들고 호스를 연결해서 썼어요. 귀찮은 거예요. 물 틀고 어쩌고 할기가. 소스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아, 텃밭도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텃밭을 옮겨왔어요. 쬐끄맣게. 뭐 상추, 뭐 고추 이 정도 심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느는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은 기능이어도 시설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테이블도 다 똑같지 않죠. 수만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집 전원주택 딱 샀을 때 제일 인기 있는 평수가 땅이 몇 평 정도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00평부터 할까요? 100평. 500평? 200평. 300평. 150평. 500평. 아, 다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400평. 그 틈새. 제일 인기 있는 평수가 제가 보니까요, 150평에서 200평, 조금 넓으면 250평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관리, 그러니까 일반 다른 데 사시던 분이 처음에 전원주택 사셨을 때 200평 넘어가면 힘들더라고요. 정원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200평 넘어가니까 그다음부터는 노예가 되더라고요. 힘들어요. 예, 네, 힘들어요. 그래서 150평 한, 제 친구가 샀던 데가 180평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이 30평이 안 됐어요. 한 25평 정도 되고 주차 공간 빠지고, 그리고 앞에 드나드는 길 포장한 거 빠지고 데크 좀 하고 하니까 사실 정원이 그냥 딱 봤을 때는 안 넓어요. 요 앞에 이렇게 집에 앉으면 한 요 정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정도 돼요. 아, 요 정도로 관리를 못해? 못해요. 보기는 작은데 일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원들이, 근데 제가 그랬죠. 보기는 작은데 전제 조건이 보기는 작아요. 보기 작은데 거기에다 테이블이랑 의자를 10인용을 딱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왜 10인용이냐면요. 우리 식구 4명. 3명, 4명이죠. 친구네 집 초대했어요. 최소 2명이죠. 기본적으로 5에서 일곱, 여덟은 돼요. 근데 부부들만 모였다. 그래도 두 집 모이는 경우 많지 않아요. 자기네 집 포함해서 세 집, 네 집. 그러면 일곱, 여덟 명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테이블이 일단은 커요. 야외 테이블은 커져야 돼요.
다닥다닥 서서 먹을 순 없잖아요. 손님 초대해놓고. 그 8명짜리 테이블하고 의자가 놓였어요. 요만한 정원이었는데 이만한 테이블 놓였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괴니까 되게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거를 고정식으로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여기 공간을 써야 되니까 얘를 접었다 필 수 있는 애를 만들어야 할까?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큰 거 하나를 만들어야 할까? 두 개를 쪼개서 만들까? 식구들끼리 있을 때는 안 치워도 되잖아요, 솔직히. 반쪽만 쓰고 반쪽은 접을 수 있는 거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집 정원이 아주 크면 고민 안 해도 돼요. 이쪽에 데크 놓고 저쪽에 뭐 파고라 놓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체로 뭐 150평, 180평에는 그런 큰 시설이 들어와 버리면 집이 너무 정원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동식을 쓰시면 돼요. 반은 이동식하고 반은 고정식을 하든가. 그런데 이게 사람이 점점 게을러지더라고요. 처음엔 접었다 폈다를 했거든요. 나중에는 아, 접어 또 부를 건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산책하실 때 중요해요. 이런 애들은 안 접히면 어디 넣어놓기 힘들죠. 그러면 이 데크는 항상 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데크를 다른 걸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텃밭 같은 게 있으면 그게 말릴 나물 같은 거 말릴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뭐 잠깐 집안에 있는 가구 아니면 빨래 같은 거 내다 넣을 때 여기다 널어놓을 수도 있고요. 근데 테이블 있으면 일단은 걸리적거리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내 성향이 아, 그래도 나는 치웠다 넣었다 하는 거 되게 싫어해. 나는 그런 거 귀찮아 하는 분은 그냥 고정식 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조금 그때그때 바로 치우고 그런 거 되게 잘하는 편이야 라고 하시면 접었다 폈다 하는 거 또 괜찮아요.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또 하나, 텃밭을 이 앞쪽에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텃밭을 이 그냥 흙에다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텃밭의 단점이 뭘까요? 텃밭이 진짜 유용하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네, 풀도 많이 나고 겨울에는 나대들이 되고요. 보기 싫죠. 근데 우리 집이 정원이 아주 크면 좀 안 보이는 곳에 해놓으면 되죠. 울타리 좀 쳐놓고. 근데 우리 집 정원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한눈에 다 보인다. 그러면 조금 정면에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여기 이 사진 보시면 입식으로 했어요. 벽에다가 화분대를 만들고 그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상자 쪽도 괜찮죠. 그런 것도 관리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넓은 공간 안 차지하고 수직으로 쌓으면 그만큼 우리 정원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블 하나만 있어도 손님 초대해서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편해지려면 바베큐 그릴도 필요하고 텃밭도 필요하고 개수대도 필요하죠. 그릴도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파는 그릴도 있지만 아예 고정식으로 만드는 그릴들도 있어요. 이렇게 집이 넓으면 그냥 한쪽에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러면 여기 바닥도 보세요. 흙이 별로 없어지죠. 그러니까 정원이 좀 좁아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편한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만들 때도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벽돌은 좀 어렵죠. 근데 블럭을 쌓으시면 돼요. 블럭은 두 단만 쌓으면 내가 앉는 의자 높이 정도 돼요. 그 블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요. 이거는 쌓는 기술이 없어도 올려놓을 힘만 있으면 되죠. 이거 무너질까봐 걱정하시지만 잘 안 무너져요. 그게 그래도 의심된다 그러면 이 속에 구멍 뚫려 있잖아요. 흙이나 자갈을 채워놓으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안 움직여요. 그리고 그 속에 빈데다가 위에 뚜껑만 덮고 그 속에다가 도구 같은 거 집어넣어 놓으면 공구함도 되고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만 생각하시면 돈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로 나는 오로지 정원에서는 쉬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아니면 간단하게 차 한 잔. 그러면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사진 보고 힌트를. 쇼파. 쇼파 필요하죠.
편안한 소파 얘기했더니 정원에서 우리나라 정원에서 소파 갖다 놓으면 비 올 때 어떻게 해요? 관리 못 해요. 그죠? 네, 그런 걱정을 조금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실내에 있는 소파 생각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 위에는 움직이는 거고요. 밑에 나무 대만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돈 들죠. 그냥 시멘트로 쌓고요. 위에 이거 매트 집에서 하나 들고 나와서 까시면 돼요. 이 매트도 얘기했더니 아 그것도 귀찮아. 이거 시멘트예요. 시멘트 바닥인데 그 깔 때요. 수평 맞추기 힘드니까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거푸집처럼 쓰시면 이렇게 나와요. 노출 콘크리트 벽도 가끔 보면 송판 거푸집 쓰면 이렇게 나와요. 예. 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매트요. 되게 곤란하시다고 하시는 분 있는데요. 요가 매트 쓰시면 돼요. 요가 매트에다가 동대문에서 천 떼어다가 사각만 그 고무줄 끼셔가지고 이렇게 끼우면 돼요. 그러면 돈도 적게 들죠? 계절별로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세탁도 위에 커버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소파를 안 쓸 때는 이 대는 나물 같은 거 말리시면 돼요. 아니면 나중에 여기 안 앉게 되더라 화분 갖다 놓으면 되죠. 이거는 더 편하잖아요. 블럭 두 개만 쌓았어요. 콘크리트 치지도 않았어요. 블록 두 개만 쌓고 여기는 난 그것도 싫어. 그냥 돗자리 갖다 까시면 돼요. 실제로 처음에 데크 안 깔았을 땐 친구랑 이렇게 놀았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먹다가 들어 누웠다가 이렇게. 근데 쉬는 데는 이렇게 휴식 공간이 사실 테이블도 의자도 집에 있는 거 가져 나오셔도 되고요. 사실은 그렇게 필수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휴게 공간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사진에 힌트가 있었는데 그늘 있으면 좋죠. 파라솔 갖다 놓으셔도 되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쉬려고 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러면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요? 쉬는 공간에는 프라이버시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런 의자 같은 거 없으면 집에 테이블 의자 뭐 식탁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다리 올려놓고 앉아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맨발로 정말 집안에서 입던 옷 입고 막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날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도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 있어요. 저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가릴 필요는 없고 내가 앉아서 쉬는 공간만은 밖에서 되도록이면 잘 안 보이게 여기도 보시면 나무 쳐 있죠. 담으로 쌓는 분들도 있는데 담이 나는 답답해서 싫다라는 분도 많아요. 왜냐면 전원주택 간 이유가 뭐예요? 자연 보려고 갔는데 담 쌓고 살기 싫다. 그럼 나무로 일정 부분만 가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싫은 분 답답하다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시설물 중에 파고란데 이렇게 벽이 있는 게 있어요. 부분적으로 가제보나 이런 것들 그런 거 갖다 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쉬시는 공간은 내가 마음이 편하게 들어 누워도 남들 시선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이 벽돌. 이 벽도 이렇게 노출형으로 그냥 그 색깔 그대로 써도 이쁜데 요즘은요 우리나라에서도 페인트를 색깔 원하는 색깔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흰색이 진짜 비 오고 그러면 관리하기 귀찮잖아요. 진한 색, 파란색도 괜찮고요. 자주색 같은 것도 잘 칠해놓으면 보라색 자주색 정말 세련돼 보여요. 너무 많은 곳이 아니라 딱 한 곳만 칠해놓으면 유럽에 있는 정원 같은 느낌 나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 벽돌 그냥 올려놔도 무너지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철물점 가면 그 벽돌용 본드 있어요. 그거 갖다가 그냥 대충해서 붙여 놓으시면 안 떨어져요. 그리고 어린이가 있는 집
아이들 있는 집, 아니면 아이들이 순자, 손녀가 많이 놀러 오거나 이런 집도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장난감? 안전이에요. 아이들 있는 집은 최고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단을 되도록이면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 애들 꼭 집안에서도 위험한 거 다 치워놔도 넘어지면 꼭 모서리 가서 부딪히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 맡았을 때 제일 힘든 게 그거래요. 애가 꼭 엄마 아빠 오는 날 아침에 다치는 거. 이렇게 눈 파랗게 돼 있고 막 얼굴 이렇게 상처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잘못이 아닌데도 눈치 보인다고 하시잖아요. 정원도 이렇게 돌 같은 거 잘못 깔아놨는데 거기 가서 넘어질 일이 없는데 꼭 거기 가서 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있는 집은 되도록이면 포장도 너무 이렇게 불규칙한 것들 그런 것도 안 좋고요. 단, 계단이 몇 단일 때 가장 많이 넘어질까요? 계단, 한 단. 맞아요. 한 단일 때가 한 단일 때 사람들이 그걸 계단으로 인식을 못한대요. 그래서 뛰다가 그냥 바로 넘어지는 거죠. 특히 어른들이나 계속 사시는 분들은 거기가 당연히 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온 사람이나 애들은 맨날 살아도 맨날 넘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애들 있는 집은 단이 없는 게 좋고요. 만약에 놀이시설물이 그래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애들 장난감 이렇게 미끄럼틀 이런 거 많이 사주시거든요. 금방 안 놀아요. 한 1년 놀면 안 놀아요. 비싸긴 또 엄청 비싸죠. 그냥 제가 봤을 땐 모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모래가. 애들 정서 발달에 제일 좋은 게 모래래요. 창의력 발달에도 제일 좋은 게 모래예요. 근데 우리나라 놀이터 가면 모래가 없어요. 여기 있어요? 오, 좋은 데네요. 이게 모래가 한참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놀이터 가면 뭐가 있나요? 폭신폭신한 그 고무칩이라고 하는 고무로 된 애들이 있죠. 그게 모래, 그러니까 놀이터는 법적으로 탄력 있는 소재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무칩, 모래, 흙 이런 것만 깔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고무칩만 쓰는 이유가 관리 때문에 그래요. 예. 특히 모래, 야생동물들 와서 배설해놓고 막 이래서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공원들은, 서울시에 있는 구청들은 모래 세척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있으면 뭐 하냐고요? 안 쓰죠. 써도 어떻게 되냐면요. 공원들이 많잖아요. 한 대로 1년 내에 한 번 세척하면 두 번 세척할 수 있을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점점 없어졌어요. 근데 실제로는 모래가 놀이터 중엔 최고 좋아요.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다 모래로 있어요. 왜 걔네들은 야생동물 없을까요? 더 많아요. 왜 근데 괜찮죠? 깨끗이 씻기면 돼요. 놀고 바로 씻기면 돼요. 아니에요. 모래가 더 안 들어요. 모래 가면 요새 엄마들이 그쵸?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무칩도 사실은 5년이 수명이에요. 근데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 주기적으로 갈아주기 너무 어렵죠. 그리고 이게 또 모래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뒤집어 줘야 돼요. 이렇게 안 갈아주더라도 계속 햇빛을 쏘여줘야지 되기 때문에 뒤집어 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모래가 없어졌는데 집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애들 놀 때는 야생동물 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뚜껑 달린 거 많이들 해줘요. 밤에 잘 때만 걔네들 안 들어오면 되니까. 낮에는 안 보이게, 근데 대신 이걸 하루 종일 닫아놓으면 안 되는 게 모래는 햇빛을 쏘여줘야 살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시설물 돈 들이지 마시고요. 고무다라 있죠. 고무다라에 모래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요즘 모래 파는 거 그 살균된 모래 많이 팔아요. 그거 위에다 뚜껑만 닫아두시면 돼요. 애들 그 안에서 놀고. 흘린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아유, 모래에서 놀라 그러는 거 옷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 아 참. 그러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해먹 같은 것도 되게 좋은 게 아빠들 평상시에는 누워서 주무시다가 애들 놀 때는 그네 대신 쓰시면 돼요. 그 그네를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네를 만들어 놓기는 집에는 좀 어렵죠. 흔들 그네 많이 해놓자, 의자. 그것도 처음에만 놀더라고요. 이게 많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안 타요. 해먹도 요즘은 집에 가족용으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고정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거 해놔도 괜찮더라고요.